최순실 씨가 올 초 삼성 자금 지원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죄 적용을 자신하고 있습니다.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특검은 최순실 씨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직접 접촉해 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정윤아 씨 티켓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박 사장은 지난 20일 특검의 비공개 조사에서 올해 초쯤 최순실 씨가 직접 연락와 독일 자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박 사장은 최 씨로부터 계약이나 자금 관련 요구를 받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난해 8월 삼성이 최 씨의 코레스포츠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을 때까지는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박 전무는 최순실이 청와대를 드나드는 실세라고 말하며 삼성 측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후 최 씨와 박 전무 사이가 틀어졌고 박 전무는 지난해 말에서 올 초 사이 귀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그러자 최 씨가 추가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직접 박 사장을 압박했다는 겁니다. 최 씨는 명목상 계약서만 써두고 모녀의 독일 생활비를 모두 삼성에 청구해 지급받아 왔습니다. TV조선 한율입니다.